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 국내 증시에 좀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좀 호흡을 좀 불어넣어줬고 무엇보다도 경제 지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의 이제 5월 고용 지표가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증시에 좀 호흡을 좀 불어넣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약 33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19만 명보다 훨씬 많이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가오는 FOMC 이제 13, 14일 날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좀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 공모주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미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군들은 좀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의 반도체 종목군들도 일정 부분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종목군들은 일단 실적 성장 종목, 특히 실적이 성장하면서 수급이 양호했던 2차전지 종목군들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LNF 등이 코스닥에서 대거 자산으로 포진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했고 일정 부분 조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 성장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종목군들 중에 이제 새롭게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다른 종목군들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과열될 정도로 좀 좋았던 반면에 SK 이노베이션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유가 정제 마진은 이미 큰폭 하락해서 요점 유가 관련된 이슈는 일정 부분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특히나 SK온이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보여주면서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1, 2 공장의 수율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제 추정치도 좀 상향될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 매출액이 3조 3천억으로서 전 분기 대비해서 약15% 증가하는 등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5월 24일 날 MBK 컨소시엄으로부터 약 1조 원 정도로 투자 유치를 발표하면서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좀 해소했던 점도 일단은 플러스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SK온이 이제 각형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이 완료했다는 소식과 함께 올해 내 이제 출시 예정이라는 그런 소식도 향후 성장에 일단은 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져서 SK이노베이션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이 약 27만 주, 외국인이 기관이 약 33만 주를 쓸어 담으면서 수급적인 측면과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고루 일단은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동안 좀 상당히 강했던 반도체 쪽이 좀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하면 2차전지 쪽에서 좀 그동안 좀아좀 잠잠했었던 SK 이노베이션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해서 오늘 SK 이노베이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오늘 관심 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배터리 사업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